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저 안드레스 인사 안 하네. 저 지금 스페니시로 통역하고 있습니까? 예, 통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해외 나가면 이 통역 거쳐 나오는 것들이면 한 박자 늦어요. 한 박자 늦어. 어쩔 수 없이 통역은 한 박자 늘 수밖에 없지. 통역을 듣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답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찬양했잖아요. 이거 답 안 나면 여러분 평생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왜 오셨냐? 여러분 지옥같은 삶을 사는 걸 천국 삶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이라 아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세계 선교 대회, 예원 선교 대회, 예원 선교사 워크샵들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넘치는 그러한 모든 대회였습니다. 제가 선교사 워크샵 특강을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 전 축구 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이전에 해설가인데 축구 해설을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나가서 조별 예선에서 졸업전 끝에 이제 탈락했어요. 탈락했는데 또 23세 이하 우리 청소년 또 40년 만에 또 탈락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축구 이 협회 대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졸전 끝에 탈락을 하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다 그랬어요. 그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표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요. 그게 선교사로 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무슨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은 3년이면 끝나야 돼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명하는 시간표가 또 왔다 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증명해내라. 진짜 선교사로서 선교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을 증거를 보여라.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아니 1년 만에 오는 선교대회인데 1년이 얼마나 길다 하면 긴 시간입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새로운 임무를 새로운 제사를 발견해서 새로운 제사를 양육해서 이 1년 만에 한 번 하는 선교대회에 데려와야지. 맨날 혼자 옵니까? 멀쩡해가지고 혼자 오냐고요. 그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요 새로운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1년 만에 양육한 제자입니다. 현장 좀 보게 본 교회를 좀 초청해 주십시오. 그럼 병기표 보낸다니까. 맞죠? 새로운 제자가 생겼으니까 한국의 선교 현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운동을 좀 보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년 올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데려와라. 거룩한 부담이죠. 뭐 또 부담입니까? 1년에 하나를 못하게, 한 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 새로운 인물, 그 제자를 양육하는 그 사역이 되어져야 선교잖아요. 증명해 내라, 증명.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예언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라. 1년 세례를 너희 허락했는데, 1년 동안 뭐 했어? 증명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 주시리라. 상급 쫙 쌓아가는 거지요. 매년 쌓아가지요. 신나게 쌓아가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제가 과거 이 장로 시절에 어떻게 교회에서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이 뭐 회장, 부장, 심지어 재정 부장까지 교회에서 안 해본 직분이 없을 만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5천명 중에 11조 제일 많이 할 때 로얄 자가용 타고 신학교를 부르셔서 신학교 갔다. 교수들은 봉골 타고 오는데 나는 로얄 자가용 타고 갔다. 그리고 교수들이 부르더라. 교무처장이 왜 교수들은 봉골 타고 오는데 학생이 금방지게 자가용 타고 오냐고. 그래서 제가 롯데 백화점 가서 당시 50만원씩 하는 양복을 10벌 사가 한 벌씩 다 교수 나눠줬더니 학점 잘 나오더라. 있던 그대로 개척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냥 새벽기도 인다면서 사도신 고백하다 그대로 잡버렸다 그냥. 그 정도로 잠 2시간 3시간 또 자고 의자에서 그냥 밤 2시까지 하고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그냥 새벽기도 갈 때 한 2시간 졸다가 새벽기도 준비해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바로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바로 출근했다. 아마 그때 한 것처럼 지금 하면요, 교육자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을 거야. 그만큼 생명 건 결단을 하고 내가 여기서 아예 죽겠다는 각오하고 생명 건 도전을 그렇게 해야 선교 현장에 영적 지각변동 이길 수 있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서 무슨 영적 지각변동 이렇게 하겠냐. 영적인 초심을 놓치지 말라. 이랬어요. 특별히 지금 선교사님들이 성취될 확실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그대로 현장에 적용만 하면 응답은 나오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갱신하면서 본론 선교 여기에 언약적 도전을 합시다 라고 하는 덕강이었어요. 본론 선교하자. 서론에 매여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영계 전 성도님들은 영원교회에서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람들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것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2-3절 성교 장마트를 넓혀내 증거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한 명이라 한 명 또 서론에 빠져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저 종교인들 저 불신자들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다 넘어서서 본론 인생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이미 다 승리한 이 판에 뭐가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겁이 나고 그렇게 갈등이 많으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자,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구분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뭐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교주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봅니다. 교주의 가르침.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주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 공자의 말씀, 맹자의 말씀, 석가의 말씀, 가르친 것이 그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 자신. 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독특성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가르침은 예수님 빠졌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설교를 멋지게 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없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생명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신자가 볼 때도 우습게 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빅토리 기브 파이트.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고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도 나에게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데 답이 없는 사람은 세상 종교 똑같아. 그래서 기독교 종교생활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감각 없어요. 왔다 갔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뭐예요? 두 번째 질문에 있어요. 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배드린다고 예언교에 앉았냐? 내가 너에게 누구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이라.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 성장이 돼야지. 성장돼야 뭐요? 영향력을 입히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 나가서 막 오피니언 리더, 영적 영향력 입히죠. 이것을 가르쳐서 영향력 입힌 사람 가르쳐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 지난 금요일날 사이판으로 이민 가는 가정이 있었어요. 30대 아이들이 9살, 8살인데 그 어머니는, 그 여집사님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 훈련이 잘 됐어. 무장이 잘 됐어.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다닌 건지 훈련 받고 제대로 본부 훈련도 받고 우리 훈련 얼마 받았는지 입에 틀리잖아. 애들이 벌써 달라. 9살짜리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확실하게 말하는지 아이들 보면서, 야, 엄마가 아이 잘 키웠구나. 확실하게 잡았구나.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 안 왔어. 그 시집이 거기 있었어. 기도 제목 딱 내가 말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 내가 똑같아 한 말이. 망대 세우는 망대. 지우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텔레비 크게 해서 바로 지우기 시작해라. 거기는 지금 막 마약부터 해서 대마초로 길거리 다 팔고 영적으로 막 아주 심각한 현장이에요. 이 사이판이 이 관광객들은 뭐 뻔하잖아요. 나사 풀려가지고 온 것들.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겠어요? 무장 안 하고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아니고 어떻게 살아남겠냐고요. 그래서 이때 앞으로 사이판에 또 지교당 세워질 판이에요. 우리는 망대예요. 아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가는 데마다 망대 세워. 직장에서 가는. 내가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겨. 망대의 흔적. 그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문에 파수꾼으로 다 서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직장이 살아나고 아멘 안 하지? 즉 내 사업장이 살아나고 내가 망대 세우는 파수꾼이라니까요. 그 영적 자존심 돼야 돼. 영계전 성도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237 성경 망대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제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27절 28절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어쩌고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에 대로 나와 있고 또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같이 들었으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쯤 지난 그 시간이에요. 2년 같이 살았어요. 제자들하고. 요 시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제 공생에는 3년이에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자들은 모르지. 예수님은 다 아시지.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십자가를 지시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좀 더 좀 깊이 있는 분명하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차적으로 물어봤어요. 자, 제자들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세 가지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답변을 하지요. 사람들은 회개운동과 그 당시에 사회각성운동을 일으켰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회운동가와 같은 예수님으로.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없고 막 그냥 막 정부를 향해서 막 그런 세례요한 같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단 줄 알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엘리야처럼 막 그 기적을 일으키니까 능력 있는 사람 엘리야라 합디다. 뭐 신비주의 마야지요. 막 방언 따고 예언 따고 막 잡아뜨리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 목사들도 있어요. 미국에 유명합니다. 벤 힌이라고 다리 탁탁 하면 팍 잡아줘. 수만 명 모입니다. 자빠지는 거죠. 뭐 벤이는 유명하죠. 그런 식으로 막 기적 막 엘리야를 합디다. 능력 있는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합디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은 박해주의 대명사 가난한 사람도 어렵고 힘든 사람 같이 울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박해주의죠. 예레미야를 합디다. 예레미야를 합디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눈이 그래요. 때로는 예수님 같이 울면서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합니까? 예레미야를 합디다.
기도하면 때 막 기적 일으키나 엘리야라 엘리야라 합디다. 뭐 사회를 보고 그 증언을 하시니까 세례요한 합디다. 이렇게 가장 각색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원래 하려고 했던 본질적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2년 동안 동고 동락을 같이 해왔는데 내가 수많은 메시지를 하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치유라고 엄청난 사역을 해왔는데 직접 눈을 다 보고 듣지 않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영교는 더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서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정확하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며. 마가는 좀 간단하게 썼지요. 마태보다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좀 세밀하게 나와 있죠.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가요 30년 전에 이 답 찾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내 목회 모든 문제 결자, 대뜰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답을 딱 찾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고백 쉬고 있는 겁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 고백부터 해라. 그래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너에게는 절대로 망하는 것이 없다. 반석 위에 네 신앙이 자라야 된다. 아멘. 반석 위에. 그래서 설교 듣기 직전에 마태복음 심장 심장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30년 됐어. 이 고백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인생 최고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입이 복되도다. 허감이 샥 물러가지요.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고백해야 될 참된 신앙 고백이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찾아온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죽음이란 단어도 없고 병이란 단어도 없어요. 없었다니까요. 아담이 몇 900년 뭐 쭉 나오잖아요. 나이가 죽을 때 몇 살 죽었다.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죽으리라 그랬거든. 선악을 알게 나무 따면 너 죽어. 그 땀 무엇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노아 홍수 전에는 900년, 800년, 700년 막 살았어요. 노아 홍수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부터 120년이다. 우주를 이 지구를 사고 있던 이 모든 햇빛을 막으면서 평생 살도록 만든 그 물이 다 쏟아져 뿐 거요. 그게 직사광선에 바람들이 쪼이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120세. 아무리 호흡 깊은 호흡 많이 해도 120세요. 안 죽을 거지 말아. 뭘 안 죽이 안 죽어. 깊은 하루 종일 해도 120 안에 가.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120. 하나님 말씀이요. 홍수 전에 이제는 120년이다. 그 전에 수백 년 살았는데 120년. 딱 때렸다. 120년. 그 안에 다 가죠. 심지어
오줌 약이 좀 좋아서 그때 70이요 80이라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어떤 사고, 철학적 사고, 고행, 어떤 노력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복음의 이 진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될 때 견고한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뭐가 갈등합니까? 뭐가 고민이 되고 뭐가 우울증이 오고 뭐가 공황증이 옵니까? 무슨 불면증이 오냐고요. 머리만 대면 자야지. 아멘. 죽하고 무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으세요.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문제 사건 많아요. 많지요. 밤새 잠 못 자게 만들지요. 사건도 많아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많을수록 더 그래요. 사단의 가라지에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언약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마태복음 심장 1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그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교회 어디 건드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교회가 그걸 계속 고백 안 하니까 교회 안에 막 사단이 난장판을 쳐가지고 그냥 목사 장로 간에 성도 간에 갈등을 줘가지고 교회를 쪼개버려요. 있어 본들 아무 힘 없어. 말 안 들어. 반대를 반대하면 반대. 서로 원리스 안 돼. 위드 프린시플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한국교회 아무 힘 없어. 다 쪼개졌어. 장작 쪼개듯이 사단이 다 쪼개버렸어. 붙여야 불이 붙지. 다 쪼개버렸어. 왜?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우리 영교회는 이 고백을 매주 하기 때문에 사단이 못 건질 줄 믿습니다. 원디스 하나요. 쫙 원디스 하나. 태영아부터 당해까지 쫙 하나잖아요. 전성도가 성교하겠다고 나라 하나씩 품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지구촌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교회가 크든 적든 어느 교회가 전체가 다 2, 3천 나라 세계보험하겠다고 한 달을 품고 기도하는 날 교회가 어디 있으면 오대양 6대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 정보를 다 알려준 책을 발간해서 다 보게 하고 세밀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성교 플랫폼 센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적으로 별 볼 없는 갈릴리의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알게 안 하면 몰라요. 영혼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답 안 나와요. 안 나온 증거 갈등 많아요. 안 나온 증거 부정적입니다. 답이 안 났으니까. 답이 났으면 전부 긍정적이지. 뭐든지 아이 뭐 기회에 말해서 오케이. 이래야지. 무슨 교회를 혼자 지가 무슨 교회를 지고 갑니까? 지가 교회 대표입니까? 제가 교회 세웠습니까? 뭔 그 갈등이 많아? 시금방지게 주께 맡기시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허감이 틈탈 수가 없다니까요. 발을 못 붙여 발 붙일 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실적으로 응답이 된다.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안 구해서 문제지. 구해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일과의 축복. 이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축복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진리의 복음을 고백하는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자녀 다 주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다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세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이란 주 안에 거함으로 부어진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석회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시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내가 합니까? 뭐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장이. 내 주장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야지. 쪽발이 걸어가지고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조그만 집에 살다 보니까 속이 좁아가지고 이 쪽발이 이 뭘 세계보험 하겠어요. 5대 6대도 23천원 5천조 복음하게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안 부딪히지. 뭐 속이의 경읽기지 뭐 아무 감각 없지. 쪽발이 걸어. 내가 그밖에 모르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다 벗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신앙 이 고백 위에 24, 25 영원의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딱 고백하니까 야 이제는 많이 컸구나. 이제 내가 내 속을 한번 내놔야 되겠다.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본질적 미션을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했었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에요. 십자가 대속과 부활. 창세기 3장에 발생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 원죄. 어느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어느 노력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대속 십자가, 십자가를, 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대신 흘려야 돼, 피를. 이 십자, 이 흘려야 되는, 이,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야 하고,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해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도대체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처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칭찬 엄청 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아 왜 이런 일이 났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고백은 그건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 알게 한 것이 지도 모르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이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 여기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서론 인생이거든. 여기에 집중하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의 틀에서 못 벗어나. 제자가 돼가지고 못 벗어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니까 이제 그 왕국이 이제 왕이 될 거니까 한 자리가 이제 자기도 하나 차지할 것이다. 베드로의 생각이 육에 딱 잡혀있어. 베드로의 생각이 물질에 잡혀있어. 베드로의 생각이 자리에 잡혀있어. 딱 잡혀있어. 한 자리 할 거다. 예수님 죽겠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십자가 못 칩니다. 십자가 져버리면 자기는 뻥이잖아요. 육신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언제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관심이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각이 좀 육적이라. 육신지 생각밖에 없어.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가까운 사람, 내하고 통하는 사람.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어. 영적인 대화가 안 돼. 영적인 대화 할 줄도 몰라. 그 증거 포럼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어가지고. 세상적인 말은 잘하죠. 영적인 포럼 합시다. 뭐 알아들은 게 있어야지. 뻥인데. 그래가 장로도 합니다. 부장도 하고. 뭐 남이 압니까? 모르지. 영적인 세계 모르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요.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지금요 사단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사단은 아니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런데 사단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고 사탄아 베드로 속에서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사단이 이용당했지만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요 사역하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일보다도 육신의 일을 먼저 강조하면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 끝으로 말하면 싸움 나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부가 부부라도요 부부라도 영적으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육신적은 다 양보하세요. 영적 양보하면 큰일 나. 둘 다 죽어. 이거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하면 뜻이다. 한 뜻인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상하게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면 부부싸움 나니까 속으로.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그랬잖아요. 사탄이 베드로고 한 말에 베드로를 자꾸 조종하는 고을 보고 한 거예요. 소론 인생 살지 말고 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좀 봐라. 34절 보세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바로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이 베드로가 제자 되고 나서 뭐야? 내 이력, 내 스펙 배설물이다. 내 가문 배설물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 말은 장시의 삶에 자기 중심적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라. 주님과 이시다 소통하는 삼집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아침 낮 밤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해라.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7망대 알아요? 7여정 아시냐고요? 7이정표 다 나눠줬습니다. 모르겠으면 사무실 와서 받아가세요. 기도를 그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고 하나님 원하는 응답되는 기도예요. 기도하라 맨날 내꺼 그러고 앉았습니까? 종교 기도합니까? 응답 없습니다. 또 기쁨도 없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고 막 와 하나님 들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내꺼내꺼한 사람은 기도하고도 답답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막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고 막 힘이 솟아나면서 막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 내기마 신과초령답 밖에 이삼십빛 비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력을 충분히 채워 주옵소서. 나 교회 현장에 전무만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신나요. 기도가 차원이 다르지. 딴 데 가서 기도하면요 교육자입니까 물을 거야.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을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기도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5분씩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리듬을 타세요. 기도요.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쫙 이렇게 기도의 힘을 얻어야 어떻게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라는 꼬라지. 이 나라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이 DNA를 될 수 있는 DNA 하나를 바꿔 주신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는 얘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 속에 매이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결론이 뭐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망한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결국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 입을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직분이란 것이 내 머리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요 자기는 너무 기뻐요. 아이고 얼마나 곧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천만의 말씀. 주의를 하면서요. 피곤하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물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그럴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못 느낍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뭔 소리 하는 거요? 남들이 볼 때 되게 피곤해 보여. 얼굴이 보이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라니까요. 피곤하죠. 그러면 이상하네. 뭔 피곤해. 참 유쿠레도 까딱도 안 하는데. 뭐 피곤하다고. 피곤하다는 단어가 저는 별로 그렇게 친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뭐가 피곤합니까? 내가 하니까 피곤하지. 내가 하면요. 내 힘으로 하면 엄청 피곤합니다. 천하 못할 짓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빨리 뛰어요. 아시겠어요? 65세 딱 그만둡니다. 미국은요 법적으로 65세 딱 그만둡니다. 스스로 그만둬. 우리나라도 65세 빨리 그만둡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고만이 없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너무 신나고 뜨고 남들은 피곤하지요. 힘들죠. 아니 나는 너무 행복한데. 이게 정상적 사역이에요. 인상 쓰기만 해봐. 정상적 사역이에요. 안 피곤해요. 늘 감사가 넘치죠.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까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쓰실까. 너무 감사. 이래 되는 거지. 뭐가 피곤합니까. 인생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관점이 달라요. 오직 성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인의 삶을 살면서 사도행 1장 8절의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현재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 행위의 지속을 강조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변치 말고 일광성 있게 예수님을 따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의 각인시켰던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을 올인 집중하라. 예수님은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뭘 보고 따릅니까? 뭘 보고. 뭐 있어야 따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나를 따르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참된 제자의 길은요, 삼오직이죠.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삼오직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는 절대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절 타협하지 않는 전투적 무신론자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아주 무신론자한테 아주 뭐 타협 없어요. 그런데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겸허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 들어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나는 찬송과 성탄 캐롤을 좋아한다. 영국에서 사는 것은 마치 기독교 분위기가 가득한 집에 있는 것 같다. 기독교와 이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매번 기독교를 선택한다. 정말 그럴싸한 포장을 했어요. 리처드 도킨슨. 이 말은요,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참된 신앙 고백이 빠졌어요. 나 기독교인이야. 참된 신앙 고백이 없어.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 본능인 거듭남이 없어요. 이 핵심이 빠졌어요. 문화적 그리스도인. 이 표현 자체가 속이는 거죠. 문화적 그리스도인.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묻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다는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 다른 형태의 무신론자다. 무신론 불신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라고 고백이 없으면 또 다른 무신론 기독교인이에요. 문화적 기독교. 난 체질이 기독교가 좋아. 문화적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를 가지고 절대 응답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고 오히려 기도가 기회가 된다. 갈등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삶 응답의 이 삶이 우리 영계 전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참된 제자의 삶으로 가는 본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